어떤 거 배웠나요? 그냥 그 누군가 가지고 있냐 묻고 그 사람 가지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걸 뭐라 말하더라 이거? 뭐라고 말해봐. 한국말이잖아. 내가 이거 영어로 뭐 말하라고 시켰냐? 아니요. 누군가 그걸 가지고 있냐면서 묻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 없다를 답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 뭐라고 물어본다. Does she have a bike? Okay. 어떤 여자가 자전거를 소유하고 있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본다? Does she have a bike? Okay. 그래서 그러면 Does she have는 무슨 뜻이야? 누가 그 하나씩 앞에 뭐 그래 뭐 Does she have가 무슨 뜻이냐고? 그녀는 가지고 있다. 그녀는 가지고 있나? 오케이. 그녀가 가지고 있니? 그녀가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말이고요. 그러면 그녀가 가지고 있다 라는 표현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녀가 가지고 있다. 그녀가 가지고 있다. 그녀가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이 안 가르쳐 줬는 거 묻는 거 아니고요. 지지난 시간에 가르쳐 주는 거 묻고 있어요. 그냥 가르쳐. 이게 기본 표현이라고 그랬고요. 왜냐하면 누가 다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녀가 가지고 있다를 만들 줄 알면 그녀가 가지고 있니? 만들 줄도 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묻는 표현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녀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부정하는 표현. 이 세 가지 기본 표현, 묻는 표현, 부정하는 표현 가르쳐줬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녀가 가지고 있다. 뭐라고요? 쉬하? 아씨 맞네 혜진. 아 맞다 혜진은 더 들어가지고 쉬어. 아 그녀가 가지고 있다. She had. 혜진은 어떻게 만들어진 녀석인가요? 혜진의 일단 뜻은 뭔가요? 혜진은 가지다. 가지다 가지고 있다라 뜻이고 혜진은 어떻게 제작된 건가요?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혜진은 희나 그 이지랑 그 같이 쓰는 그 더즈인데. 그래서 뭐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혜주는 뭐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오케이. 이거 가르쳐준 적 있나요? 네. 가르쳐준 적이 있죠. 가르쳐준 적 없는 거 묻는 거 아니고요. 오케이. Have의 뜻이 뭐예요? 가지다 먹다. 얘하고 뜻이 똑같습니다. 뜻이 똑같은데 Have는
heaven 속에 뭐 들어있는 거예요? heaven 속에 저도 그렇습니다. 네? heaven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heaven은 heaven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heaven가 원래 모습이니까 원래 모습일 때는 두가 들어있을 때 원래 모습 그대로라 그랬고 얘랑 얘랑 똑같이 생겼고 그쵸? 네. has는 끝에 s가 이 does가 가지고 있던 s가 붙은건데 어떨 때 자 지금 이 표현들 그녀가 가지고 있니 뭐 이렇게 묻는 것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지금 뭐를 사용해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 뭐 있습니까? 하나씩 순서대로 얘기하면 안 될까요? 비동사 하다시 양념식 내가 하다시만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다시 뭐나 뭐 하다시 두와 거즈 두 또는 더즈스는 두 가지 경우로 다시 나누는데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다 이건 어떻게 표현한다 했죠? You have 아 잠깐만 아 맞네 그냥 you have구나 그냥 네가 가지고 있다 You have 그럼 이 표현 누가 다 기본 표현도 묻는 표현 아니라고 하는 표현 만들 수 있겠죠? 네가 가지고 있니는 이건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 가지고 뭔가 묻는 느낌이 들게 만들어주면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Do you have? 그래, do you have?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일단 요거는 그 도저히 안 들어가니까 You don't have. You don't have.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다 할 때도 계속해서 하다시 do. 내가 갖고 있다 I have. 내가 가지고 있나요? Do I have?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 I don't have. 그들은 가지고 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다. 그들이 뭔지 영어로 몰라요? They. 그들이 가지고 있다. They have. 내 눈치 또 보고 있다. They have. They 그들이 have. 가지고 있니? Do they have?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 또 눈치 보고 있다. They not have. 이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데?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표현. 하다시. 내가 하다시면 하다시라고 아. 얘기하지 말라고 했을 건데. 하다시, 두와 더즈 중에 두.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표현은 어떻게 하겠냐? They. 아, 맞네. They don't have. 우리가 가지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 We have.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Do we have?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We don't have. 자, 지금까지는 하다시 두였어. 근데 하다시 더즈를 써야 되는 경우는 어떤 표현일 때야? 그가 뭐뭐 한다, 그녀가 뭐뭐 한다, 그것이 뭐뭐 한다. 영어로 뭐예요, 이거? He. 이건? She.
이건 일단은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He has. Have 뭐야? Has to. 그럼 그가 가지고 있나요? Does he have? 그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Does he doesn't have? Does he doesn't have? Does가 막 두 번씩이나 튀어나와. 그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He doesn't have. 나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I don't have. 여기는 doesn't, 여긴 don't. 왜? 얘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does였으니까. 네. 이 세 표현을.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자전거 가지고 있니? 궁금하면 Does she have a bike? 자, 그래서 얘는 왜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게 하나의, 그 하나 여러 개가 아니고 하나를 말하는 거니까. 뭐를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전거 하나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니까. 바이크 뜻이 뭐고? 자전거요. 무슨 신데? 이름씨요. 영어 문장 속에 이름씨 쓸 때 주의할 사항이 뭐라고요? 이름씨 쓸 때 주의할 사항은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 또는 셀 수 없는지 있는지 확인해요. 따져서 문장 속에 사용해야 한다 라고 했죠? 네. 자전거는 이름씨고 셀 수가 있죠? 있습니까? 오케이. 이게 아니구나. 근데 이거 갑자기 왜 테이블이 지금 나 앞에 있나? 태블릿으로 하면 안 돼? 그 전에는 막 컴퓨터로 하더만 갑자기 태블릿으로 해가지고 이유가 있겠지. 세팅이 안 돼 있어.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말했는데 가지고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Yes, she does. Yes, she does. 그러면 여기에 does는 뭐 대신 왔을까요? does는 네,
그녀는 자 얘는 she가 그녀는 yes는 그래 예 이런 뜻이죠. 그럼 does는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너무 기니까 모든 하다시의 대장인 does가 될 수 있죠. 그럼 does를 지우고 대신 뭘 써도 될까요? does를 지우고 Yes, she. 해보 어 마이 아니 해도 아 맞네 she 아우 이제 해봤어 yes she do야 yes she does야 does 왜 yes she do가 아닐까 she 그 she나 he she it 앞에는 그 does가 와가지고 okay has a bike의 뜻이 뭐야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 그럼 무슨 시 덩어리야 하다 시 그러니까 모든 하다시의 대장인 두나 더즈로 대신할 수 있겠네. 네. 근데 she가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네. Yes, she do야. Yes, she does야. does요. 알겠습니까? 네. 해보고 아주 습관이 됐네. 네? 해보고 습관이 됐어요. 그래요? 네. 그는 손목시계를 가지고 있니? Does he have a watch? Watch 한번 써볼까요? W-A-T-C-H 오케이 그래서 그는 손목시계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면 Does he have a watch? Does he have a watch?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소리가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 오케이 자 그랬더니 가지고 있대요 Yes, he does Yes, he does. 그러면 이 does 지우고 뭘 써도 될까요? Has. Has a bike. 뭐라고요? 아, 잠깐만, 워치네? 뭐, 바이크가. 아, 아니, 뭐. Has a watch는 무슨 뜻이에요? 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have a watch는 무슨 뜻이에요? 시계를 가지고 있다. 이거 둘 다 똑같은 뜻인데 여기는 왜 have a watch가 아니고 왜 has a watch 해야 돼요? he나 she나 it은 does를 써가지고 그렇죠? 잘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그는 우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he have 아 잠깐만요 아, 우리 Does he have an umbrella? Umbrella 한번 써볼까요? U M B L L A 볼까요 소리? 이런 소리 불 예소리 블랙? 엄블레야 엄블레? 아니 엄블라야? 엄블라? 우선이 엄블라 Does he have a 엄블라? 오케이 초등학교 6학년이면 엄블레라 정도는 쓰실 수 있으셔야죠 틀렸습니다. 엄블라 아니고요. 게다가 다른 것도 하나 틀렸어요. 물어봤는데 아니요. 그는 우산 갖고 있지 않아요. No. No. He doesn't. Doesn't. 이번엔 doesn't 뒤에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뭐가 생략됐을까요? Doesn't umbrella. 어, 엄브렐라가 생각났어요? 엄벨라가 생각났어요? 여기에 he는 무슨 뜻이고 그는 너는 아니요 그럼 여기에 무슨 뜻이 와야 돼요? 그는 우산을 갖고 있지 않다 라는 말이 와야 되겠죠
얘는 계속 틀리고 있고 doesn't have가 생겼고 그가 가지고 있다 그가 가지고 있다 he have he had 뭐? had 그는 가지고 있니? does he have 그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Does he not have?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아 진짜 스카치만 하네 이거. 나는 가지고 있다. I have. 나는 안 가지고 있다. I don't have. 그는 가지고 있다. He have. 그가 가지고 있지 않다. He doesn't have. 뭔 does he not have는 도대체 뭔데? 헤이 그래서 쓰기 시험 틀린 거 많으니까 고쳐갖고 오세요 감사합니다